6번입니다. 6월 1일 날 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가 있답니다. 여기 제조 부분이 132만 원이고요. 본사가 144만 원이 되겠네요. 자, 1년분에 해당한다. 즉이 말은 12개월 치라는 얘기죠.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자, 볼까요? 우리 경리가 일단 어떻게 분개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6월 1일 날에 자 보세요. 6월 1일 날에 우리 경리가 보험료를 분개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조부로 갔다는 얘기는 자 쌤이 전산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500번대 그쵸? 500번대 보험료로 얼마? 132만 원을 분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사니까 이제 800번대 보험료가 되겠죠. 그쵸? 요거를 얼마? 144만 원을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비용으로 분개를 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니까, 자, 비용으로 분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에 이 부분을 뭐 현금으로 주었던지 보통예금으로 주었던지 뭔가를 주었겠죠. 아무튼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둘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276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이게 답이 아니고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제 이 비용을 올바르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 공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하고 두 개를요 따로따로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제조부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제조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야, 132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했구나. 하지만 얘는 1년 12개월 치고 발생주의에 의하면 이번 연도 6월 1일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6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가 단기의 비용으로 보고돼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자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기를 들어야 되겠죠? 자, 132만 원 곱하기 12분의 6월 1일부터니까요. 살려볼까요? 6, 7, 8, 9, 10, 11, 12. 7개월이죠? 그러면 12분의 7이니까 곱하기 7 나누기 12 해가지고 정확한 단기분의 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그게 얼마? 7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뭐다? 제조부의 보험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면 800번대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800번대 보험료는 일단 금액이 144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곱하기 뭐다? 그대로 12분의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갖다 써야 되겠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에 이제 본사의 보험료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럼 144만 원, 그쵸? 곱하기 얘도 12분의 7 해야 되겠죠? 7 나누기 12다. 그러면 84만 원 넘는 얘기죠. 이게 본사의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보험료가 이제 공장이니까 500번대 77만 원 와야 되고 여기는 얼마? 그렇죠. 84만 원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구한 만큼 이 보험료를 77만 원과 84만 원을 놔두고 나머지를 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빼볼까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개하지? 야, 여러분 요거를 요쪽으로 좀 놓아도 괜찮겠죠? 네, 어차피 우리는 요 금액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요 금액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개합시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자, 12월 31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정답은 일단 대변에 자, 제조부부터 한번 봅시다.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먼저 500번대 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자, 미안하지만 132만 원이 아니다. 공장은 얼마이다? 77만 원이다. 그래서 132만 원에서 마이너스 77만 원을 빼고요. 그러면 77만 원만 남기면은 55만 원이죠. 그러면 55만 원만큼은 단기의 비용료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차년도에 보험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77만 놔두고 55만 원만큼을 대변해 비용을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55만 원만큼 대변의 비용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800번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안하지만 144만 원이 아니다. 얼마다? 84만 원이다. 그러면 144만 원에서 단기의 보험료 얼마였죠? 84만 원을 빼자. 그럼 84만 원만큼만 여기에 비용을 남기고 나머지 얼마? 60만 원만큼은 내년 거니까 얘도 대변에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죠. 그럼 대변에 보험료가 800번대가 또 사라집니다. 얼마? 60만 원. 그러면 이만큼은 내년 거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내년 거를 이미 현금으로 주었단 얘기죠. 차년도 거를. 그쵸? 그럼 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보험사에 가가지고, 그쵸? 미안하다. 돌려달라 그럴까요? 아니죠. 내년 거를 미리 주었다라고 분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선급비용으로 분기하신다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자, 얼마죠? 두개 합치면은 1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10번 문제의 정답은, 요 분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일단 답을 제가 보여드리면, 얘가 요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놔둘까?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어디로? 요렇게 올라가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로 처음에 우리 격리가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보험료 77만원, 84만원만 차변에 남기고 내년 거 55만원, 60만원을 대변에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걸 비용의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미리 주었으니까 차변에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비용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질문입니다. 여기 만약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그때는 답이 뭘까요? 자, 이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은요. 자, 일단 얘네들을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요거까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쌤이 그냥 요 분괘 부분을 조금 지울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쌤이 조금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때는 여기 공개할게요. 어차피 요 내용 같으니까. 자, 77만 원, 84만 원 요건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산으로 분기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 우리 격리가 6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기했을까요? 예, 여기 있는 이 현금 260만 원, 270만 원만큼이 일단 대변에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대변에는 뭐다? 현금 276만 원이 그 당시에 나왔겠죠. 그럼 이걸 우리 격리가 어떻게 분기했을까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분기했다 그 얘기잖아요. 맞죠? 이거를 276만 원 이렇게 분기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격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그때는 자 똑같이 제조부와 본사의 요 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
자, 12월 말 날에 보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죠. 왜? 우리 왼쪽은요, 자, 비용 처리법이죠. 얘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아닌 만큼을, 즉, 단기의 비용이 아닌 만큼을 없애버리고 손익비용 잡았죠. 근데 얘는 비용을 전혀 잡은 게 없어요. 맞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비용으로 잡아주는 얘기죠. 차별이 뭐가 된다? 야, 경리야, 우리가 지금 보험료가 제조부가 77만 원이고 본사가 84만 원인데 이거 왜 비용으로 분계 안 했니? 분계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은 뭐다? 보험료 해가지고 자, 500번대 제조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77만 원이죠? 7개월치가. 그러면 얘는 뭐다? 오히려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본사도 800분 떼가지고, 얼마?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84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잡아주라는 얘기죠. 잡아주고, 대변에 분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이만큼은 진짜 단기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276만 중에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금액, 얼마? 이거 두개 합친 금액이 얼마죠? 자, 한번 해볼까요? 77만원하고 84만원 사이가 얼마? 161만원이죠? 그러면 161만원만큼은, 그쵸? 161만원만큼은 선급비용이 아니다 하면서 얘를 오히려 대변에 뭐 한다? 자산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 해가지고 요두 개를 합친 금액, 얼마? 161만 원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네, 161만 원이 대변에 상급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류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시간을 거의 12분까지를 먹어가면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잖아, 그렇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은 이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없애버리고 선급비용 잡아주면 되고요. 예를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아마 선급비용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급비용 처리했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이번 연도의 비용을 잡아주고 이번 연도의 비용만큼은 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급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분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번 중요한 거예요, 별표. 네,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볼 건데요. 자, 이것도 별표죠. 요즘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빈번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 내용을, 네, 거래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에다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통장에 450만 원만큼이 나타나가지고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예금 계좌의 마이너스 이제 통장은요 한마디로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 지금 돈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는데 계속 돈을 뺐었는데 그 뺐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뺐을 때마다 쌓인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450이에요. 그러면은 보통형 통장에 돈도 없는데 마이너스로 돈을 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행한테 450만 원만큼을 대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대출 받은 게 어디로 들어왔을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겠죠, 차변에.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에요. 자, 얼마? 450만 원. 이해되죠? 그리고 이 아이를, 자, 대변에 어떻게 공개해야 되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450만 원, 이렇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 분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분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뭐라고요? 지금 이 분기를 대체하고자 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뭐, 단기 차입금이에요.
450.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돌아왔을까? 은행이 그 돈을 나의 뭐다? 통장으로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까지 뭐 뺐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분기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의 잔고는요, 마이너스로 보고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0으로라도 만들어 주려면은요, 같은 변에다가 보통예금을 450을 더 더해야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가지고 0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을 단기차입금으로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분기를 그냥 뭐다 쉽게 누락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 보통예금 잔고를 확인하니까 마이너스가 떴다 이말 나오면은요, 무조건 이 분기를 누락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기차입금은 우리 전산에서 거래를 입력해야 되겠죠? 무슨 은행? 대박은행으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네, 12번입니다. 단기차입금 중에는 챔프사의 단기차입금 1200만 원이 있대요. 자, 장부의 단기차입금이 얼마가 있다? 1200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미화로 따지면은요, 만 달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그렇죠. 달러도 주식처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평가 한번 해볼까요? 자, 기말의 환율이 얼마입니까? 1달러당 900이죠. 그러면 만 달러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기말의 환율이 얼마? 9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봅시다. 단기 차입금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럼 나는 원래 얼마? 1200만 원만큼만 갚으면 되는데 지금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900이 되었다는 얘기죠. 어라?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싸해요? 분위기 좋죠? 왜요? 아니, 1200을 줘야 되는데 지금 평가해보니까 900만 주면 되는 거야. 지금 사장님 표정이 어때요? 상당히 행복하죠? 왜? 이익이 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을 안 줘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달러가 이렇게 내리거나 올라가지고 우리 회사가 좋아진다. 외화 환산 이익이죠. 얼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달러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차변에 뭘로 공개할까요? 그만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부채 감소 차변에 단기 차입금 얼마? 300만 원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 그 거래처 이름은 누가 좋을까요? 위에 보니까 뭐 챔프라고 돼 있죠. 여기 챔프사 해가지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외화환산 이익이 있고 외화환산 손실이 있죠. 이거는 달러를 평가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르거나 내린 부분만큼만 공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산 이익과 환산 손실은 결산 분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 분기에서는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거는 결산 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는 뭐가 나왔죠?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걔네들은 진짜로 이 부채를 갚거나 또는 뭐예요? 채권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13번 보도록 하죠. 네, 13번은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재고 200만 원만큼이 부족하여 확인해 보니까 매출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된 것이랍니다. 적용 중에 타격형 대책을 사용할 것.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자동 분괴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자동 분괴는요, 기말 재고액이 얼마이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는 기말에 재고조사를 했는데 제품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의 답은요,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감소했겠죠. 제품 들차 나대 나갔단 얘기예요. 200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하고 이제 막 물어보니까 직원 하나가 오더니 선배님 미안합니다. 왜? 매출거래처에다가 잘 보이려고 접대했대요.
그럴 수 있겠지 뭐. 그쵸? 그럼 차별에 뭐, 접 대비해 가지고 얼마? 200만 원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제품이요, 지금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타 계정으로 대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타 계정 대체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반드시 8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타 계정 대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여기에 상품 계정이 있는데, 이 상품 계정은요, 차변에 기초의 상품이 있고, 순매입이 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뭐가 된다?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말이 이만큼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이. 자, 올쌤이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이만큼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만큼 어디 갔을까? 전부 다. 당연히 팔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팔았겠죠. 이만큼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다 팔았다면은 타 계정 대체액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 판매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큼 이 부분만큼은 알아보니까 판매한 게 아니라 얘처럼 뭐다? 뭐 기부를 했거나 그렇죠. 또는 뭐 광고를 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타계정 대체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타계정 대체액이 뭐예요? 그렇죠. 타계정 대체액은 원래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맞죠? 판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 거죠. 이런 걸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많이 생기는 만큼 매출원가가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액은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다하고 기말을 뺀 다음에 요 타계정 대체액이 있다면 얘도 빼줘야만 정확한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기에다가 8번 타계정 대체액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이 자동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매출원가에서 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용도가,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렇지, 뭐, 접대하는 거. 그렇죠? 우리 회사가 파는 물건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또는 뭐, 농심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냐, 군대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라면을 갖다가 기부하고, 맞죠? 기부. 뭐, 산다수가 생수를 기부해요. 기부. 아시겠죠? 그다음 또뭐 있었죠? 뭐, 길거리에서 또 우리 제품을 한번 써보라고 뿌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다?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여성분들 잘알것 같은데요. 올리브영, 그쵸? 매일 뭐 합니까? 그 전광판 돌려가지고, 그쵸? 걸리면은요, 한 개씩 꺼내고. 그런 게 전부 다 홍보용이죠. 광고 선전입니다. 이런 용도 많이 쓰이고요. 또는 뭐 불이 나가지고 제품이 탔어요. 원재료가 타는 거죠. 그런 것도 뭐다? 재해 손실, 뭐 이런 것도 타계정 대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은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나중에 가면은요, 또 샘플로 거래처에다가 하나 갖다 주는 거, 뭐 견본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뭐 복리후생비.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복리후생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사장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용. 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14번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